오늘 작업할 차량은 253X5입니다. 253X5.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차는 여전히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.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조금 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, 일단 오늘 이 차량에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장착할 건데요.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지금 253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. 요 메인 라디오 얘를 바꾸는 방식과 여기 대시보드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올리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, 고민을 하다가 대시보드 방식을 선택했어요. 왜냐면 여기는 위치가 조금 어정쩡해요. 운전을 할 때 항상 여기를 계속 밑으로 내려다 봐야 되니까 차라리 위쪽이 나을 것 같고, 요걸로 바꾸게 되면 순정 오디오의 DSP 기능이 뭐 죽을 수도 있어서, 물론 같이 있는 것도 있는데, 일단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박스를 열면 테이프는 뭐지? 19야? 설명서를 왜 만든 거지? 이 정신들 왜 이렇게. 저는 상관없는 쉬운 걸 넣어놨어. 알아서 그러지. 자, 알아서 한번 해봅시다. 자, 일단 연결해보기 위해서는 여기 오디오 쪽을 먼저 탈거해야 돼요. 오디오 쪽을 탈거해서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T10mm. 10mm짜리 볼트가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. 또 있네 밑에. 응? 밑에 또 있어. 하고 일단 커버를 맞춰줍니다. 문트에서 보면 옥스 아웃이라, 아니 오디오 아웃이라고 하는 요 잭이 있는데, 여기에다가 원래 순정 옥스에서 나오는 선을 여기 연결해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요 파란색, 파란색이 여기 안드로이드에서 나오는 요 잭에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, 그 다음에 하얀색은 원래 하얀색 여기 연결되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쪽 안드로이드에서 나오는 요 검은색이 요 파란색 여기로 연결이 되면 됩니다. 자, 아시겠죠? 안드로이드를 설치하면 문제가 뭐냐면, 여기 모니터에 2등이 안 들어옵니다. 2등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순정 배선이 안드로이드에 연결되기 때문에.
안 들어오니까 순정배선의 믿음선을 안드로이드에다가 이식해주면 됩니다. 두 번째 문제, 음악을 듣다 보면 옥스 모드에서 튕겨져서 나옵니다. 모드가 튕겨져서 옥스가 들어가진 않아요. 계속 유지되려면 이것도 역시 콘덴서랑 저항을 연결해줘야 됩니다. 조명 설치, 옥스 튕기는 것도 해결.